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칭 안발장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총선과 민생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날이 네. 날이다 보니까 네. 자, 구체적으로 총선과 민생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랑 나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당장 지금 머릿속에 고민들 우리 청취자들 고민을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이게 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이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위주의 경제발전이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르면 세입자도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전월 상한제를 바라잖아요. 너무 안 높게 바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전월 상한제를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남은 야당들은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들 중에서도 전월 상한제를 반대하신다면 예. 새누리당을 찍으면 되고 전월 상한제를 찬성한다면 야당을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정당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예. 저희가 10분 경제를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경제 민생 공약을 한번 대별을 해봤는데 예. 말 그대로 대별 그렇죠. 굵직한 거 몇 개만 꼽아서 한번 예. 비교를 해봤는데 자, 오늘은 좀 접근법을 달리해서 예. 민생과 관련해서 각 정당의 공약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먼저 새누리당부터 한번 볼까요? 예, 새누리당 20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뭐 가불개혁, 한국형 마더센터 예. 그리고 뭐 청년 독립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에만 있는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경제센터처럼 청년희망 아카데미도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네. 저는 눈에 띄는 공약이 가불개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거든요. 가불개혁은 뭐예요? 요즘에 뭐 가불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갑질. 네. 슈퍼갑질을 네. 이제 개혁하겠다는 거고 재벌대기업 횡포를 근절하겠다는 것인데 예. 예전에 총대선 때도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나 이런 재벌개혁을 일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약속했으면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호소가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집권 여당마저도 재벌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집권 여당마저도 이제는 가불개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원하시잖아요. 예. 다 줄 서 있어요. 아유, 지금도 공공임대주택도 줄 서 있고 다 경쟁률이 세잖아요. 국공립 그러니까 유치원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던데. 그럼요. 한 몇 년 기다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우리 서민 중산층들이 주로 기다리는 게 그겁니다. 예.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임대주택 네네. 이걸 기다리잖아요. 예예. 어쨌든 이걸 일부라도 늘리겠다고 하니까 반갑고 네. 공약을 잘 지킬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려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약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으로 네네네. 이렇게 인상하겠다. 네. 이것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했다가 모든 노인에게는 처음 20만 원 했다가 실제로는 이제 소득분위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께 예. 차이를 두고 뭐 또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연동되고 예, 국민 연동해서 그것 때문에 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잘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초노령은 30만 원 공약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해서 이게 공공 부분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 민간 대기업에게도 적용을 해서 25만 2천 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의 공약을 별로 안 지켰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야당도 약간 동일한 지적이 있는 게 네. 어쨌든 집권 여당이 공약을 안 지킨 부분도 엄정히 평가를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야당도 그러면 사실은 집권 여당이 비슷한 공약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집요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집요함이 굉장히 떨어진다. 네. 민생이 정말 올인한 거 맞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도 보면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겐 효도를 여성에겐 지원을 부모님 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는 안정을 이렇게 네. 지시를 했어요. 네.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야당이 좀 들야자를 쓰잖아요. 네. 들판에 있는 것처럼 좀 철저히 좀 싸우고 노력해달라 이런 지적이 있다. 야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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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성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저 국민의당의 민생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의당은 아마 이제 소개된 부분도 있을 텐데 제일 총선 공약 1호가 컴백콘법입니다. 네. 컴백콘법. 그러니까 이제 집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절반이 지금 자기 집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요. 특히 청년이라든지 빈곤 세대는 올 임대료 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청년 주거 문제가 예.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예.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네. 청년희망 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500조가 넘게 쌓여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떤 위험한 데 투자하기보다는 또는 대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국공어린이집 같은 데 투자하자는 네. 그런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재정학자들의 제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백홈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히려 복지 혜택은 늘리자 네. 부담은 줄이다가 혜택은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공약인데 네. 그러나 이제 복지가 더 늘어나려면 사실은 이제 재벌 대기업의 증세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까지 살펴보죠. 정의당은 이제 화제가 됐던 공약이죠. 국민 평균 월급 300만 원 네. 되겠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1, 2 국가잖아요. 네. 이렇게 일주일에 막 주 60시간씩 일하는 나라 국민이 많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피땀을 일하면 월급 300은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최저임금 만 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재벌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거뒀을 때는 그걸 중소기업이라든지 협력업체랑 나눠야 된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급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네.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의당은 이제 진보정당답게 주로 조금 그 더불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보다도 조금 더 획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정의당 있고 또 원외 그러니까 진보정당들이 있어요. 예, 녹색당이나 예. 노동당. 네, 예. 어떤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통방송에서라도 이렇게 좀 그 원외 예. 작지만 그 열심히 하는 진보정당을 소개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언론에서 너무 소개를 안 해주잖아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싸우면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언론 보도가 뒤따르니까 돌풍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안 하는데 우리 교통방송 꼭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일단은 이 두 정당의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소득입니다. 그렇죠. 국민 네. 기본소득. 그렇죠. 예를 들면 노동당은 1인당 30만 원씩 모든 네. 국민에게 줘야 된다. 예. 충분히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냐 우리 국민들이. 사실 근로소득세 외에도 각종 부가세를 다 내고 있잖아요. 뭐 예. 모든 거 살 때마다 10%씩 세금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녹색당도 기본소득인데 녹색당은 다만 모든 국민에보다는 일단 청년 뭐 농민, 노인이니까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기본소득을 주자.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 하는 청년 수당 50만 원, 이재명 시장이 하는 청년 배당 10만 원 이런 것하고도 좀 비슷한 문제식 있는데 그 역시 1인당 한 40만 원씩 주자. 다만 네. 모든 국민은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계층에서도 먼저 시작하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네. 기본소득이 대표적이고 이 두 정당은 다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주 40시간이 지금 기본이잖아요. 주 35시간 정도로 줄여야 된다라는 네.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재벌 증세 이런 비슷한 공약도 있고 아는 녹색당은 친환경 정당이다 보니까 동물권 확대 네, 예. 이런 그다음에 뭐 반 특히 원전 에너지를 당장 폐기하자 네. 줄여나가자 이런 좋은 공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자, 전에 이원재 소장하고도 그렇죠. 그런 주제 네, 원전 정책에 대해서 예. 이제 대비를 해봤어요. 자 예.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총선 넷이라고 꾸렸는데 예. 자, 여기서 투표를 통해서 베스트 정책 10을 꼽았다고요? 예, 시민 4천 명이 직접 가까운 분들이 직접 투표를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예. 그래서 뭐 퇴출시켜야 될 오스트 후보 그러니까 최악의 후보도 선정을 했지만 네. 그건 못지않게 베스트 10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네. 압도적으로 1등을 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국민 안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바둥바둥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긴 한데 그러면 뭐하냐. 사람이 수학여행 가다 죽고 한풍구에 올라갔다 죽고 네. 오리엔테이션 가다 죽으니까 이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 시운해고와 노동계약 반대 예, 그러니까 예,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당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1만 원도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고 네. 의료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흑자가 17조나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흑자 17조인데 사실 병원비는 더 내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네. 이거 그 흑자번호 병원비 인하에 쓰자 이것도 있었고 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 철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년간은 무조건 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 쉽게 말해서 고정적인 업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만들자 이런 거죠. 예. 이런 정책들이 예. 베스트 10으로 뽑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진걸 차장이 먼저 총선 내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예. 이 총선 넷에서 3분 예. 총선이라는 사이트도 만들었다고요? 아, 이게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취자들께서 예. 안진걸 씨가 민생 이야기만 하더니 선거 이야기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민생과 총선이 굉장히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3분이면 이제 3분 카레나 3분 짜장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3분이면 후보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선관위가 제공하는 정보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네. 그것만 봐갖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보트0413.net 보트0413.net으로 들어가시면 네. 총선넷이 만든 이제 자기 지역구 후보라든지 또는 그러면 그 여기 들어가서 예. 자기 지역구를 입력을 하면 예. 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예. 세세한 내역이 뜨는 겁니까? 그럼요. 뭐 영등포를 치거나 강동을 치면 거기에 네. 나온 후보들이 다 나옵니다. 지역구별로. 네. 그 후보들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했는지 비판했는지 그리고 어떤 법안에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그리고 선관위에 예.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기본 내용 선관위 정보는 있고.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시민단체들이 예. 그 의원이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나 예. 또는 뭐 칭찬한 내용 같은 것들도 다 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세월호 참사 2주년이고 오늘 또 아까 어떤 교사 선생님 연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선 후보도 있고 좀 소극적이나 반대한 네. 후보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정보들도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거로 전부 다 선거 공보가 아마 예. 배송이 됐을 텐데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 홍보물이다 보니까 아, 그럼요. 예. 이제 그 교차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부족한데 이 3분 총선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예. 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아마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탈에서 치셔도 바로 연결됩니다. 3분 총선 아주 알겠습니다.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하루에 지금 몇만 명씩 들어오기 위해서요 실제로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칭 안발장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차장과 함께했습니다.